안녕하세요, 임트럭입니다. 아까 차가 신차로 들어와가지고 그 대표님께서 이제 고객님이랑 같이 차량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완전 신차고 중고차보다 더 싸게 차량을 이제 신차로 구하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거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대표님이랑 고객님께서 인터뷰하는 걸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는 사실 중고차 딜러인데 저한테 신차를 구매를 하셨어요. 일단 제가 신차를 구매하게 된 저도 몰랐는데, 네.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화물 운송 일 자체를 하겠다고 결정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도 많은데 사장님이 이렇게 잘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끝까지 책임 판매해 주셔가지고. 저 완벽하게 책임 판매했죠. 1등이십니다. 네. 요거 할인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이 시세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수인계 받으려고 한 6명, 7명 정도 차를 선탑하면 타봤는데, 네. 다 차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보다 싼더라고요. 네. 맞죠. 사장님 비교도 해보셨죠? 직접. 아, 네. 이거 차, 재고차가 떡하니 있어서 중고 시세보다 더 쌉니다. 우리 70명 대기 중에 7번인데 앞에 두 명이 다행히 해지해가지고. 요거 그냥 제가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저희가 땡긴 거예요. 아, 그래요? 무찌른 거죠. 감사합니다. 그거 계약 다 완파됐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재고 차들도. 네. 요거 1,000만 원 할인 받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사장님 앞으로 어떤 일 하실 거죠? 아, 크린토피아 세탁물, 네. 배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 출근해야 되는 일정이 되게 진짜 촉박해서 5월 초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운송종사자 자격증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다 진짜 이 서류적인 부분도 다 처음부터 해주셔서 일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덕분에. 사장님께서 크린토피아 차량을 하시는데 크린토피아는 일 특성상 지하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탑이 광폭인데 낮아야 돼요. 근데 그런 차가 중고차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 리프트까지 달려야 되는데 그런 차를 찾고 계셨는데 제가 그냥 이 차 신차에다가 할인 넉넉하게 받아서 거기다가 새로 탑을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 차량을 사장님께서 출고를 하신 거고, 다행히 사장님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종사자 자격증도 타이트하게 아직은 못 따셨어요. 이제 다가오는 30일날 따실 건데, 따시면은 이제 나머지 처리하고 저희는 그때 사이 동안 개별 넘버 1차 이전은 이미 끝났고 이제 2차 이전 오늘 접수 들어갑니다. 접수 들어가서 이제 2차 이전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지금은 보시면은 인판 넘버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노란 넘버가 달려서 출고할 예정이고요. 저희 넘버 담당 그 이미경 실장님이 이제 직접 달아서 방문해서 달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사고 없으시고, 네. 운전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광폭이지만 탑이 좀 낮아서 부담감은 좀 덜할 거고, 사장님 구매하시는 차는 길이는 5200으로 뽑았어요. 네, 5200으로 뽑아서 10바레트처럼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이쁘게 제가 마무리까지 잘 해놓을 테니까, 네. 네, 4채널까지 딱 달아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오늘은 신차를 팔았습니다. 네, 타타데오 더센 이 재고 차량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할인이 많이 돼서 저희 손님한테 이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중고차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서 제 차를 안 팔고 그냥 신차로 뽑아드렸어요. 손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고요. 사장님은 크린토피아 세탁물 운반을 하셔야 되는 차량이라 특수 차량이에요. 그래서 광폭 사이즈의 탑이 낮은 내장탑을 뽑으셔야 되고 거기다 리프트까지 달아셔야 되었고, 그 차는 현존하는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투입은 5월 1일 날 투입하시기로 하셨고 3주 전에 저한테 오셨고 제가 신차 뽑아드리고 특장까지 다 맞춰드리기로 약속한 날짜가 바로 이 날짜입니다. 그래갖고 5월 1일 전까지 출고를 해서 사장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미션을 주어졌죠. 사장님은 임대 넘버를 안 쓰신다고 개별 넘버를 쓰신다고 해서 개별 넘버까지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차량 어쨌든 사장님 직접 오셔서 확인도 꼼꼼하게 하시고 만족하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고시켜 드릴 거니까요. 중고차 하면서 물론 신차도 제가 어떻게 좋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있으면은 최대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음트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화물차 특장차는 이음트럭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